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당뇨 걱정을 덜어드리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지난 그린푸드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혈당은 낮추고 면역력은 올려드리는 화이트푸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뇨 극복입니다. 먼저 실제로 제가 먹고 있는 화이트푸드 식단을 보여드릴게요. 화이트푸드가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첫 번째 화이트푸드, 우유입니다. 우유 한 잔이면 면역세포와 항체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칼슘, 비타민 D 등의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데요. 특히 칼슘과 비타민 B2는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은 물론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피부를 튼튼하게 하니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드셔야 하는 슈퍼푸드입니다. 그런데 당뇨인들은 우유 속에 지방이 많다는 이유로 우유 섭취를 걱정하시더라고요. 2018년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에서는 총 63,682명이 참가한 12개국의 16개의 연구 결과를 분석해 유지방과 당뇨 발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유지방을 많이 섭취한 상위 20%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30%나 더 낮았습니다. 유지방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률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이 연구는 플러스 메디슨에 게재되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당뇨인들, 이제 굳이 저지방 우유를 찾으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럼 유제품은 어떨까요? 유럽 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스웨덴 룬드대학교 당뇨병 센터 연구팀이 14년간 45세에서 74세의 성인 2만 7천 명을 추적 조사했더니 하루에 유제품을 8잔 이상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23%나 더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유제품 한 잔의 양은 우유 200ml, 치즈 20g, 버터 7g 정도인데요. 적절한 지방 섭취는 과하게 탄수화물 섭취하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인들이 혈당 관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두 번째 화이트푸드, 바로 마늘인데요.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면역력의 대표주자를 꼽으라면 마늘을 빼놓을 수 없겠죠? 마늘의 효능과 알싸한 맛의 주인공, 바로 알리신인데요. 알리신은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과 식중독균을 죽일 정도로 강력한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혈액순환을 도와 이상지질 혈증,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좋고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선정한 48개의 암에 좋은 식품 중 첫 번째 식품이 바로 이 마늘입니다. 항암에도 강력하고 크레아틴 성분이 있어 근육 생성도 도와 체력 증진에도 좋겠습니다. 강장작용도 있고요. 고대 그리스에는 마늘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감염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음식을 선택해보라면 저는 이 마늘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좋다고 해서 많이 먹어도 될까요? 땡! 마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나 찌개, 여러 반찬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니 추가로 더 드시고 싶으시다면 끼니마다 두세 알 정도 익혀 드시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적당히 늘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당뇨인들이 흑마늘즙 먹어도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드셔도 됩니다만 세계보건기구의 첨가당 섭취의 권장 기준이 5% 미만이기 때문에 영양 성분표에 표기된 당 함량이 얼마큼인지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세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세 번째 화이트푸드, 무입니다. 한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채소 중 하나이며 겨울에 무를 먹으면 다음 해에 의사를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옛 선조들의 무에 대한 예찬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무는 비타민C의 보고입니다. 이 비타민C는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막을 재생하여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항암, 해독, 숙취해소, 소화를 촉진하며 변비를 예방합니다. 당뇨인들에게 무가 좋은 이유는 식이섬유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당질의 소화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포만감을 더 주어 비만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 무는 수분 함량이 정말 높은데요. 무려 수분이 94%나 차지하고 있어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의 효자식품이죠. 하지만 평소에 손발이 차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생으로는 드시지 마시고요.
익혀서 드시거나 적정량을 드시면 무리 없이 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혈당과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이트푸드 3가지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슈퍼 화이트푸드를 충분히 드시면서 여러분의 당뇨 개선과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박학당식에서는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